우와! 아, 이게 말이 되냐? 어? 말이 안 돼, 이거. 와, 이거 봐봐. 이제 이제 글램핑 스타일? 야. 이제 계곡으로 가고 있는데 바다 옆에 있는 그 산 속으로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상 높이 올라오고 있어. 와. 뭐야, 이 오토바이 부대는?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 오, 폭주족, 오렌지족이다. 땡큐 sir. 자,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What is your name? Tomorrow, waterfall. Let's go tomorrow. Wow! You guys, you know that the movie Avatar, the director inspired by here. Avatar movie. Yeah. Oh, true. Wow! 자, 여러분. 지금 이곳이 영화 아바타의 감독이 여길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카메라에 담기질 않아요. 와, 이게 말이 되냐? 어?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말이 돼? 어? 말이 안 돼 이거. 와, 이거 봐봐. 와. 어. 와. 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폭포까지 갈 거예요. 여기 가면 참고로 얼굴이 젖을 수 있습니다.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후. 근데 물이 깨끗한 것 같진 않아. 보면. 바닥이 이게 다 진흙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좀 힘들어. 오, 여기 이쁘네. 아바타의 한 장면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와. 여봐. 리얼 닥터 피쉬. 야. 어? Natural Dr. Fish. 어. Dr. Fish.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Many fish. 아, 너. Are you 변태? 와! You are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와, 예뻐. 이제 이제 필리핀 스타일? 예. 필리핀 스타일. 어, 코리안 스타일. 여기는 수영하러 오는 곳은 아니에요.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네요. 바다, 이런 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오토바이 here? So that easy to go up and down. I lose my way. Easy to go up and down. Because it's very hard to walk. It's very steep. The car cannot come here? Not allow the car. Because of the road, it's very small. Okay. Oh, 난리 났다 지금. 오토바이. 야, 여기는 폭포 보러 오는 것보다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것 같아.
파이브! 파이브! 그렇죠. Thank you. 카메라 눈치 빠졌어.